1번 니시로 아유마, 2번 가치렌 하루키, 3번 구와하라 슈지, 1번 박찬형, 2번 박재범, 3번 윤상빈, 4번 지시완, 5번 엄태호. 독립리그 올스타의 선발 투수 김성훈 선수입니다. 독립리그에서는 1승 3.73의 평균자책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일본의 주자들이 움직임을 가져가진 않고 있는데 백끝에 걸리면서 투수 아 잡았다가 놓쳤습니다. 주자 올 세이프. 땅볼 타구인데요. 깊숙합니다. 유격수 옆을 뚫고 지나갑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주자 두 명 모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호세 오스나의 2타점 적시타.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소프트뱅크 호크스입니다. 실점이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 그리고 밀어친 타하고 좌중간 완전히 가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좌익수가 잡았고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루 주자는 3루까지 7번 사쿠라 교시로 선수의 1타점 적시타. 3대0 앞서 나가는 소프트뱅크입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 완전히 먹혔습니다. 자 좌익수 내려옵니다. 좌익수 1루수 유격수 잡지를 못했습니다. 2루까지 들어갑니다. 낮은 공을 툭 건드리면서 중장 안타합니다. 2루 주자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구와하라 슈지 선수의 1타점 적시타. 4대0을 만드는군요. 자 오늘 선발 투수는 기무라 타이세 선수입니다. 그럼 패스볼의 구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펜트에서 낮은 변화구를 지켜봤습니다. 삼진 끌어당겼습니다. 아 1루수 잡았고 2루 아 1루 베이스를 밟자마자 2루에 던지면서 리버스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지명받을 때 자 일단 말씀드리는 와중에 이시맥 선수가 중전 안타로 출루합니다. 확실하게 많이 숙이면 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때려봤는데 2루 정면 2루수 잡아서 유격수에게 토스 1루 아웃입니다. 1, 2, 3회 모두 병살타가 나왔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더 길게 끌고 가겠다라고 했던 게 네. 지금 김우라 선수의 투구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하 3루수 쪽 아주 깊은 타구였는데 1루에 길게 던지면서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떨어지는 변화구의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1루 아웃입니다. 3자 범퇴 기무라 타이세 6이닝 무실점. 아, 한국에서의 마지막 경기 대단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뱅크에 있는 야수들 가운데 1군 경험이 있는 유일한 선수고요. 홈런도 3개 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멀리 갑니다. 우익수 뒤로 당장 넘어갑니다. 와타나베 리쿠의 솔로 홈런. 스코어는 5대0. 이만 맞으게 이번 대회에서 2루타는 있었습니다만 홈런은 없었던 4번 와타나베 리쿠. 역시 이제 유망주의 저력을 보여주는군요. 지금도 완벽한 타자 카운트에서 남상현 선수가 던진 포심을 정말 그대로 받아 때려서 정말 큰 타구로 만들어냈어요. 네. 사쿠라 선수에게는 볼넷을 허용했습니다. 밀어냅니다. 우익스 띕니다. 우익스 잡지 못하면서 원바운드로 패스를 맞췄습니다. 1루에 있던 사쿠라 선수 3루도 홈으로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자 대타왕 모리시마 료타 선수의 1타점 2루타가 나오면서 6대0까지 벌리는 소프트뱅크입니다. 호투하고 있었던 이 기무라 타이세 선수를 교체합니다. 타노우의 소타 선수 잘 맞았습니다. 2루수 키를 넘기면서 우익수 앞에 안타. 볼넷과 안타로 노아웃 2루 1루를 만들었습니다. 자 툭 갖다 댔습니다. 중견수 앞에 뚝 떨어지면서 안타합니다. 2루자 3루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아 포수 놓쳤고 타자 주자 2루까지. 독립리그 올스타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적시타가 나왔습니다. 6대1 한 점 따라가는 독립리그 올스타입니다. 마지막 9회에는 오카우의 준페이 선수가 나왔습니다. 툭 갖다 댔습니다. 좌익수 내려옵니다. 좌익수 잡아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소프트뱅크 호크스 대 독립야구 독립리그 올스타의 경기 6대1로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를 했습니다.